50분 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연어찌개 드실 거예요. 네, 홋카이도 여행 오시면은 아침에는 연어구이, 점심에는 연어찌개, 연어초밥, 저녁에는 연어회, 네, 아침, 점심, 저녁 불곰이 좋아하는 연어, 북해도를 대표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건강에 좋은 북해도에서 바다, 노르웨이 산이 아니고요, 러시아 산이 아니고요, 북해도의 바다에서 북해도산 연어를 오늘 점심에 연어찌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리비 구이, 연어찌개, 그 다음에 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 적당하게 김치. 네. 근데 그 김치에 꽤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어찌개에 뭔가 김치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꽤 적당히 익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2시에 유람선을 타실 거예요. 아름다운 칼데라하우스, 북해도의 가장 큰 칼데라하우스 도야하우스를 유람하는 유람선을 약 40분 정도 타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야하우스 주변 관광 마치시고 그 다음에 노보리베치 온천마을로 고속도로를 타고 약 50분 정도 이동해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오늘 일정의 마무리인데 내일 아침 일정에는 지옥계곡을 오늘 보실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일 삿포로 일정이 좀 더 여유가 있거든요. 노보리베치는 온천의 하이라이트예요. 유황온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온천물이 유황온천인데 오늘 그 어제 오늘 아침에 이용하신 조장케이의 이 시카노위에 사슴 온천과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노천 온천도 노천 온천 양쪽에 다 요천 온천이 유황 온천인데 정말 괜찮습니다. 북해도의 가장 유명한 온천지이기도 해요. 일본의 3대 온천으로도 꼽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너무 빨리 출발하면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옥계곡까지 보시고 호텔 가셔도 한 4시 40분 정도? 4시 50분 정도 될 예정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지옥계곡까지 지옥을 구경하시겠습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시간에 호텔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뭐 있으세요? 네. 오늘 이동하는 구간이 이 조장케이 온천마을에서 후키다시공원, 후키다시공원에서 도야호수를 조망하는 사이로 전망대, 그리고 쇼와신장 도야호수까지, 여기까지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좋은 국도로, 산간도로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이후의 구간, 노보리베츠, 내일 삿포로, 도마코마에는 이제 전부 유료도로,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요 며칠간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 간밤에 눈이 많이 와서, 풍경이 설국입니다. 이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설국이라는 소설책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빙점이라는 소설 문학작품 보신 분 계신가요? 빙점. 빙점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네. 뮤라 아야코의 빙점. 빙점. 우리나라에서도 책으로도 많이 팔리고 또 영화로도 두 번 제작이 되고 드라마로도 두 번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1994년에 나온 작품인데 지금도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 꼽힙니다. 빙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이 팬들이 빙점 문학관을 아사이카와에다가, 아사이카와가 뮤라 아야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빙점 문학관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빙점 문학관을 돈을 모아서, 팬들이 돈을 모아서 빙점 문학관을 만들어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힌트를 주는 작품입니다.